일본 국적 항공사인 일본항공이 소도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제선을 예약한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국내선 항공편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한국은 그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항공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13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첫 목적지에서 추가 비용 없이 일본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일본 국내선 무료 항공편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오사카 등 유명 관광지 외에 다른 도시로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벤트라고 일본항공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상국은 미국, 캐나다,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대만 등인데 한국은 제외됐습니다. 일본항공 측은 이벤트 종료일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향후 혜택 국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형 식품 제조회사 하인즈가 영국 런던의 지하철역에 설치한 광고가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이 광고는 흑인 여성 신부가 웨딩드레스에 소스가 묻는데도 개의치 않고 파스타를 집어먹는 장면을 담고 있는데 신부의 왼편에는 어머니만 앉아있어 아버지가 없는 편모 가정으로 묘사됐습니다. 소비자들은 이 광고가 흑인 어린이들은 편모 가정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다는 부정적 선입견을 강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하인즈는 의도치 않게 부정적 선입견을 강화한 것에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기대 수명이 점차 증가해왔지만 1990년대 이후 그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일리노이대 연구팀은 과학저널 네이처 노아에서 한국과 일본 등 8개국과 홍콩, 미국의 1990년에서 2019년 사망률 데이터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태어난 어린이가 100세에 도달할 확률은 여성이 5.3%, 남성은 1.8%로 이전 세대보다 낮아졌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100세에 도달할 확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홍콩으로 여성은 12.8%, 남성은 4.4%에 달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각각 3.1%와 1.3%에 불과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결과가 생물학적 노화 과정을 현저히 늦추지 않는 한 급격한 수명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전 세계 여성 뮤지션 중 최고 부자로 올라섰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스위프트의 재산은 약 16억 달러, 약 2조 1,526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약 1조 8,834억 원의 재산을 가진 리한나를 제치고 여성 뮤지션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스위프트의 재산은 음원, 로열티, 공연 수익, 부동산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스위프트는 지난해 시작한 전 세계 순회 공연 디 에라스 투어의 성공을 기반으로 그해 10월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포브스는 스위프트가 주로 노래와 공연을 통해 억만장자가 된 최초의 뮤지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남녀 뮤지션을 통틀어서는 비욘세의 남편이자 래퍼인 제이지가 약 3조 3,622억 원으로 1위이며 그 다음이 스위프트였습니다.